하는 속담 특강계 족집 게스트 강사 이영은이에요. 알쏭달쏭한 속담 속 단어들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뽑아온 속담은 이겁니다. 개똥 참에는 먼저 맡은 이가 임자. 임자 없는 물건은 무엇이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 개똥 참에 밑줄 쫙 별표. 개똥 참에? 혹시 개똥에서 자란 참에 뭐 이런 뜻일까요? 자, 집중 잘 들으세요. 족집게 설명 들어갑니다. 개똥 참외는 누가 키우지 않고 길가나 들에 저절로 자란 참외를 말해요. 참외보다 작고 맛이 없어서 보통 안 먹는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참외씨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볼일 볼 때 섞여 나오잖아요. 개가 참외를 먹고 돌아다니다가 길에 개똥을 쌌는데 거기서 싹이 자라서 생긴 게 개똥 참외인 거죠. 개똥 참외 이해되셨죠? 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바다.